아시나 어떤 배우 닮았어요? 영화 배우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어머니 닮았어요. 어머니? 오학산에서 닮아 배웠어요. 오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이거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즐겁게 대답했어요. 제가 엄마 닮았어요. 그래서 여기 게스트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혹시 엄마 배우예요? 아니면 우리 엄마가 주부예요? 주부. 와. 아니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지금 미나드레스 나올 때 사실은 한국어를 거의 못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좋아하는 것 삼겹살. 이것만 할 줄 알았어요. 맞아요. 요즘에도 어쨌든 삼겹살 좋아요. 아니요. 아까 코스도 말했는데 아직까지 네. 한국말 발음 때문에 제대로 뭐 실수 많아요. 예전에 우리 저 근언니 있는데 언니도 아이 낳는데 어떤 사람한테 말하고 있었어요. 아 우리 조카 조카. 그 다른 말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죠. 알아듣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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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알아들으셨죠? 네.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그냥 웃어요. 네. 거치지지 않아요. 예. 제가 아까 조금 부끄러워서 얘기 못했는데 우리 우리 아빠가 영국 사람이고 엄마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 아빠는 일본에 20몇 년 동안 살았는데 맞아, 맞아. 일본어를 하나도 못 아니 엄마가 일본 분인데 좀 네. 아버님한테 좀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우려고 했대요. 네. 근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하셨나 봐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 너무 신기해서 아빠는 왜 일본어 안 해요? 이랬더니 할 수 있다고 우마가 기세테니 이키마시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말이 커피숍에 갔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뭐야? 할 줄 아는 한마디가.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어디서 배웠냐고. 그렇죠. 그게 교과서에 나와 있었대요. 아니 근데 외국인이 여기 와서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네. 우리나라 유학생들도 다 나가 있는데 한국말만 하고 영어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혜진아 씨 거기서 살고 오셨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혜진아 씨.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뭐 중국 활동하고 막 이럴 때 인터뷰할 때 너무 말을 잘하면 그게 재미가 없다고 막 오히려 좀 더 좀 못하게 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라 그럼 더 귀엽다 맞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를 막 회사에서 주문을 막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나도 그래요 나는 사실 대기실에서 너무 완벽한 한국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름으로 발음이 너무 귀엽게 하고 뭐 뒤에 가면 너무 진짜 한국 사람인만큼 말을 할 수 있대요 한국 사람처럼 한번 인사를 한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갈라지는데요? 그러면 일단 영어 조금만 알면 되잖아요 뭐 퀘벡에서 불어도 배워야 되니까 사람들 다 포기해 한마디도 안 배우려고 노력하네 어차피 영어만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다가 자기끼리 있고 일요일마다 뭐 교회 다 같이 가고 그거에다가 한국 사람이랑만 결혼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결국 다 자기끼리 있어요 네. 근데 왠지 한국에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땅에서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른 땅이 한국이다. 차라리 한국에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피앙카 씨는 이렇게 서울에 지금 살고 계신데 왜 부산 사투리만 쓰세요? 한국말도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요? 아, 한번 조건 씨하고 한번 지금 소개팅이에요. 처음 만난. 소개팅.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1살인데요. 몇 살이에요? 저도 21살, 우리 동갑이네요. 아, 진짜로? 우리 친구예요. 진짜로? 그러면 나왔어. 이제 말... 말 나... 놓을까요? 예. 네. 나 깔라 하다가. 한국어 빨리 배우려면 이성 친구를 사귀라라는 이야기들 뭐 이런 농담처럼 하는데 구자 씨,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아, 네, 물론이죠. 원래는 그...
우리 친구들보다도 네. 남친이랑 사귈 때 훨씬 더 발이 피우고 남친. 그 남자친구를 말투도 발 피우는 거예요. 어. 남자친구를 하는 말투를 똑같이 그대로로 아. 얘기하는 거야. 남자친구가 그런 말투가 좀 오름 다른 말을 사투리면 사투리 세게 되고 뭐 이럴 거야. 맞아요. 제가 이태리 있을 때 어떤 한국 유학생들한테 이태리 말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가르쳤다가 어떤 유학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싶었어요. 어떤 학생들이 별로 배우고 싶지 않았어요. 어쨌든 우리 남편이도 유학생 있었어요. 제가 남편이한테 가르쳐 줬어요. 우리 남편이 이태리 말 관심이 얼마나 있었어요. 관심이 많아서 선생님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어요. 예. 그리스라 씨는 한국에 가서 결혼식 하면서부터 한국말이 더 많이 늘었죠? 같이 살면서. 맞아요. 그거 시어머니 때문에. 네. 우리 시어머니 최고 교수님이에요. 저한테. 그러면 유프레시아 씨도 남자친구 한국 사람 사귀면서 한국말이 갑자기 는 거예요? 아, 그것보다. 산쪽 시장 가면 할머니랑 같이 이야기하고 그냥 다 모두 이야기하고 제일 최고예요. 유프레시아 씨는 보면 전원일기 일룡 엄마 비교를 목소리가 어린이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 참 어른들한테 배운 거 아니야? 자, 어쨌든 뭐 그 나라 말을 배워야 그 나라를 진짜로 이해하고 겪게 되는 거겠죠. 자, 계속해서 유프레시아 씨가 생각하는 외국인 꼴보기입니다. 한국 여자 쉽게 만나는 외국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지난번에 케냐 모임 갔었어요. 그럼 남자들이 다 한국 여자친구 같이 왔어요. 갑자기 놀랐어요. 아마 키 큰 남자 영어 잘하고 아마 한국 여자 빨리 여자친구 사귈 수 있어요. 근데 케냐에서는 그러면 키 크고 영어 잘하면 케냐에서는 인기 없어요? 키 크지만 조금 못생겨요. 하지만 한국에 오면 진짜 인기 많아요. 못생겨도? 네. 독일 남자도 같아요. 독일 남자들이 보통 키가 커요. 근데 몇몇 남자들이 얼굴 조금 이상해 보여요. 근데 한국에 올 때 갑자기 잘생긴 남자 돼요. 그리고 그런 남자들이 진짜 그 카사노바처럼 행동해요. 진짜 못생긴, 제일 왔다 같은 선생님. 한국에서 옆에 제일 예쁜 한국 여자 있어요. 몹시 화나요. 아니, 신기해요. 신기한 만큼 완전히 뭐가 있겠죠. 뭐 외모가 아니라 이제 마음이 좋거나 친절하거나 매너가 아니 마음까지. 마음까지 왕자. 그게 진짜 그 느낌 진짜예요. 영어로 이야기해 보면 진짜 소롱하고 재미없고 농담도 재미없는데 잘 못 알아듣으니까 다 재밌어 이러면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있는데 인간성까지도 안 좋은 거 같은 좀네 맞아요. 일본도 똑같아요. 한국 여자랑 그 외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 일본에 왔으면 바로 여자친구 생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도 그 하라주쿠라고 하는 길거리 있었는데 오스틴 파워즈 똑같이 생기는 영국 남자가 같이 짜 마시고 싶다고 했는데 이빨이가 여기가 없는 거예요. 이빨이 짜 마시고 싶다고. 이거 어쩌라고. 내가 그래서 그 인간과 자기 나라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응? 네. 그 인간과 네. 자기 나라.